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 호황에 힘입어서 1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SK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 김주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김 기자, 그 네. SK하이닉스가 우리가 흔히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트리플 크라운 실적을 발표했다고요? 네, 트리플 크라운, 세 가지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을 때 쓰는 말인데요. SK하이닉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1분기에 모두 분기 최대를 기록하면서 트리플 크라운 실적이라는 말이 붙여졌습니다. 우선 매출과 영업이익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6조 2,895억 원, 2조 4,67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72%, 339% 늘었습니다. 또 순이익은 1조 8,987억 원으로 같은 기간 324%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은 반도체 슈퍼 호황이 이끌었는데요. 통상 계절적으로 1분기는 반도체 시장의 비수기로 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네, 특히 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돌파한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연간 기준으로 1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반도체의 업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하반기까지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서버용 DRAM이라든지 모바일 DRAM 등 DRAM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분위기대로만 흘러가면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낸드 플래시 역시 하반기에 모바일과 클라우드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환경 변화에 맞춰 SK하이닉스는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입지를 다질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DRAM 20나노 초반급 제품 양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10나노급 DRAM 제품은 하반기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또 낸드 플래시는 지난해 연말 양산을 시작한 48단 3D 제품, 올해 1분기 개발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양산하는 72단 3D 제품을 중심으로 고용량 모바일 시장 등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연초에 밝힌 대로 7조 원 규모의 낸드 플래시 투자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와 더불어서 SK하이닉스에서는 도시바 반도체 인수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인수에 성공하게 될 경우 세계 반도체 시장 내 위상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반도체 사업이 이 SK그룹의 중심 사업으로도 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DRAM 시장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낸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1위이지만 SK하이닉스는 5위에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계 낸드 2위 생산업체인 도시바 반도체를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2위로 뛰어오를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사업의 슈퍼 호황 국면에서 낸드 플래시와 DRAM 시장을 동시에 잡고 가게 되면 캐시카우라고 하죠. 수익 창출원은 지금과 비교해서 눈에 띄게 증가하겠죠. SK그룹도 이런 점을 인식해서 그룹 차원에서 도시바 반도체 인수를 총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최태원 회장은 출국 금지가 해제된 지 첫 번째 해외 행보로 일본으로 출국해 도시바 경영진을 만났는데요. 그만큼 이번 인수전이 그룹 차원에서 최대 현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SK그룹은 지금까지 통신과 석유화학을 양대축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반도체 사업이 중심에 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회장은 평소 근본적 변화, 이른바 딥체인지를 강조해왔는데요. 업계는 최 회장이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을 딥체인지의 완결판으로 삼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재계 순위 3위의 그룹 SK그룹의 이 주력 사업이 변하게 될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